또 머리 컬러가 바뀌었죠? 네, 이번에는 약간 푸른빛으로 가다가 약간 초록, 청록으로 빠지는 머리카락 염색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파란 머리와 함께 처음하는 겟레디 리듬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미리 스포를 했던 그 뷰티즌 프로필 촬영 때 했던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뭐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팁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지 같은 꿀팁들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먼저 메이크업 베이스와 프라이머는 발라둔 상태고요. 요즘 트러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컨실러 작업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웨이크메이트 컨실러를 손등에 살짝 덜어서 오늘은 좀 섬세하게 브러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크메이크 컨실러가 커버력도 높은데 이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용감을. 이게 고정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난 지속력이 필요하다, 좀 유지력이 필요하다면은 요 메이크 컨실러 추천해드립니다. 21호 파운데이션 색깔보다 조금 살짝 어둡게 나왔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전에 발라주면 좋습니다. 만일 난 파운데이션 위에 바르고 싶다면은 21호 기준으로 19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머리색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제가 뭐 인스타에서는 항상 하자마자 공개를 하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보시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의 인생 미용실인 김천경 헤어페이스의 제이나 원장님께 했습니다. 정말 너무 염색을 잘하세요, 진짜. 그리고 저의 헤어 컨디션에 맞게 이렇게 잘 조절도 해주시고, 여러분, 트러블 프로필 사진 찍을 때 트러블 커버에 잡티도 하나도 안 보이면 안 돼, 이렇게 막 죽도록 매달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포토샵으로는 그 반창고 툴이 있어요. 반창고 툴? 반창고처럼 생긴 툴이 있는데 그거를 띡 하고 누르면은 정말 완벽하게 트러블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긴 좀 못하지만 제가 진짜 포토샵 보정하는 걸 정말 잘하거든요. 와, 진짜 제가 봐도 진짜 지금 당장 사진관 차려도 될 정도로 포토샵을 저는 제 스스로 잘한다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진짜 포토샵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면모로 좀 여러분들 팁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커버를 하진 않아도 됩니다.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커버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만 커버를 해줬고요. 그 다음 제가 요즘 정말 지겹도록 하는 베이스, 요거 이니스프리 N21호랑 N23호를 사용해서 투톤 베이스를 연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 하면은 컨투어링? 컨투어링 작업? 이랑 눈썹 정도? 진짜, 물론 저같이 포토샵을 잘하면은 컨투어링도 포토샵으로 다할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해놓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컨투어링은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23호로 외곽을 커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저 프로필 사진 망했어요. 야, 프로필 사진 잘 나오는 법이라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뷰티즌 프로필 촬영을 한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전문 프로필 그런 촬영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25명인데, 그거를 1시간인가? 정말 진짜 짧게 찍었거든요. 저는 진짜 저 개인 촬영하는 것만 생각하면 전딱 1분? 많아야 1분 30초밖에 안 찍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분 30초 안에 어떻게 완벽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와, 그래가지고 그 인원도 일단 많고, 일단 컷수가 굉장히 적어요. 제가 아마 7장밖에 못 찍었나? 그것도 7장도 연사로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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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촬영이 딱 끝나 있었어요. 다음 분 이렇게 좀, 이건 제 잘못이긴 한데 좀 약간 약간 움츠러들어서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프로필 사진 찍을 때는 절대 움츠러 드시면 안 됩니다. 저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펴고 어깨를 쫙 펴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지 잘 나오거든요. 제가 정말 실수를 했던 게 이러고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 좀 쑥스러워서. 근데 여러분은 절대 쑥스러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살짝 거북목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빳빳하게 안 세고 이렇게 하니까 그 거북목이 그대로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프로필 사진에서
포인트는 당당함을 잃지 말아라랑 어깨를 쫙 펴라랑 거북목 절대 하지 말고 눈을 최대한 크게 떠라. 아니 저는 제 눈이 아 물론 작은 건 알고 있었는데 눈이 그렇게 작을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결정타로 제 사진이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눈이 다 이렇게 이 상태로 반쯤 감겨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절대 포토샵으로도 해결을 못해요. 이건 일단 원본 사진이 눈이 반 감겨있기 때문에 절대 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인가? 이틀 날에 받았거든요. 아니 근데 눈이 다 반쯤 잠겨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는 아 망했다. 반쯤 감긴 거 중에서 그나마 좀 잘 나온 걸로 제가 셀렉해서 그냥 제가 엄청 포토샵으로 조졌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조졌어요. 여러분 조지다는 표준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망한지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오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지 좀 조언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영상에서. 그리고 메포의 블러링 파운데이션 팩트로 커버력을 고정시키고 싶은 곳에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톡톡 두들겨주고 모공이 넓은 나비존에는 모공을 한번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큰 브러쉬를 사용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유분기를 제거를 해줄게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 건데요. 살짝 톤 다운된 살구빛 컬러가 있어요. 눈두덩이 전체와 언더 삼각존 아주 넓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아주면 될 것 같아요. 콜립봉봉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을 한 번 더 주도록 할게요. 이런 매트 타입의 섀도우는 꼭 손등에서 양 조절을 하시고 눈에 발라주세요. 음영 섀도우는 어디까지 바르면 좋냐면 눈을 이렇게 부릅... 아 웃기네요. 눈을 이렇게 부릅 떴을 때 살짝 보이는 정도까지 발라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를 해줍니다. 그리고 눈이 또렷해 보이는 게 포인트니까 블랙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옅은 브라운보다는 고동색이나 블랙 컬러로 점막을 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어두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눈매와 깊은 음영감을 한층 더 줄 수 있는 포인트 작업이에요. 삼각존에도 살짝만 연결시켜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진짜 속상한 게 그때 메이크업 진짜 너무 잘 됐었거든요. 근데 진짜 눈이 반쯤 감긴 상태로 나오니까 그 모든 게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속상했어요. 음영감은 이 정도로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진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눈썹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역시 저의 인생템 브로우인 킬브로우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이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 맨날 이 제품만 들고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영상 정말 초창기 때는 파우더류 타입만 썼는데 이 제품 만나고 나서 바로 이런 펜슬류로 정착했잖아요. 이거 완전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검색해서 또 많이 샀는데 결국에는 이 제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워낙 넘사벽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이게 또 2018년도 올리브영 브로우 1위 제품이래요. 아 나만 좋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 통째 쓰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정말 세 통째 쓰면서 한 번도 부러져 본 적도 없고 이 포뮬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지금 제 눈썹이 굉장히 기름지거나 건조할 때 정말 둘 다 상관없이 되게 부드럽게 잘 그려져요. 자꾸 짱구 눈썹이 된다 하시면은 이 제품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컬러 선택만 잘하면은 절대 짱구 눈썹이 될 일이 없습니다. 얼룩이 절대 안 지기 때문에 또 제가 또 파란 머리 염색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빨간 머리, 코토리, 베이지, 흑발을 다 해봤는데 진짜 이 제가 쓰는 내추럴 브라운 컬러가 염색모에도 두루두루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컬러가 너무 잘 뽑은 것 같아. 제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오른쪽 눈썹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을 오른쪽에 맞추는 편이에요. 눈썹이 흐려지면은 살짝 인상이 좀 같이 흐리멍텅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또렷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육각 단도면이라서 되게 눈썹 그리기 편해요. 누워서 얇은 면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밑동? 눈썹의 밑동? 밑동선 그리기 편하고 이렇게 좀 빼서 이렇게 약간 소묘하듯이 넓은 면으로 샤샤샥 해주면은
이렇게 면 채우는 게 진짜 빨리 채워져요. 그 뒤에 스크류 브러쉬로 샤샤샥 앞머리를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웃어서 애교살 그림자까지 샤샤샥 살짝 아주 살짝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치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와 애교살까지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 앞머리를 밝혀주면은 사진에서 얼굴이 환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는 주시는 게 좋아요. 프로필 사진이나 증명사진 찍을 때 하이라이터는 하는 걸 비추천해드려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겠지만 일단 그 조명이 엄청 세거든요. 그럼 그 열기에 의해서 기름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름이 하이라이터랑 섞어버리면 정말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애초부터 피부 보정을 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찍은 소견으로는? 그래서 저는 하이라이터보다 컨투어링, 음영 넣는 작업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증명사진이나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좀 자연스러운 래쉬를 추천하긴 하지만 저는 제가 원래 하던 화장대로 프로필 사진을 찍고 싶어서 좀 더 화려한 래쉬를 선택을 했습니다. 리퀴드 아이라이너는 좀 또렷한 고동색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빼주고 페이크 래쉬까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으면은 페이크 래쉬 그린 게 망하면은 티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난 너무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그냥 안 그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이라인 블렌딩했던 고동색 컬러를 사용해서 뒤에 빼준 라인을 테두리 따듯이 음영감을 줘서 눈 길이를 연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펜슬을 사용해서 언더 점막을 좀 채워서 눈이 좀 확장돼 보이는 뒤트임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는 언더에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떡지지 않게 그냥 얇게 존재감만 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촬영할 때도 좀 중앙 부분에 너무 과하지 않게만 발라줬거든요. 그래서 눈 중앙 중심으로 토독토독 얹어주도록 할게요. 사진에서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글리터가. 그래서 저는 뭐 이력서 말고 자기가 개인 소장하고 싶은 그런 프로필 사진은 글리터를 바르시는 걸 강추해드립니다. 굉장히 반짝반짝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눈두덩이 가운데만 살짝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투어링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컨투어링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뭐 엄청 과하게 하세요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잘 깎아주시는 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토샵으로도 쉐딩도 충분히 가능은 한데 이게 처음부터 좀 자연스럽게 있어서 포토샵을 하는 거랑 없는데 포토샵을 또 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쉐딩 작업은 어느 정도 조금 탄탄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쉐딩 범위를 좀 얼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이게 조명이 팍 켜지면은 쉐딩이 여기 해놓은 게 되게 팍 하고 날아가거든요? 확실히 좀 범위를 넓게 잘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 및 콧대에 아이보리 만들어지는 부분 코끝은 V자로 민 모양을 잡아줍니다. 코 끝에 요 쉐딩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되게 예쁘게 잡으면은 코가 되게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여기를 되게 예쁘게 빗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삼색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블러셔를 쓸 건데 여기 앞부분에는 살짝 흰기가 섞여있는 핑크기를 발라줘서 여기를 좀 환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 외곽 쪽으로 빠질수록 조금 톤다운된 핑크를 섞어서 좀 쉐딩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톤다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염색을 하고 정말 잘 쓰는 립 조합인데 제 인생 지금 립 조합이에요. 좀 차분하게 잘 나오고 싶다 하시면은 이 조합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쿨의 누아즈 립 2호 헤이즈 코랄로 전체적으로 넓게 오버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버의 정석에서 오프닝이랑 엔딩이랑 입술색 뭐 발랐냐고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그거 딱 이거 하나 바른 겁니다. 이거 진짜 약간 차분하고 뭔가 지적여 보이고 되게 예쁜 컬러예요. 그러면서 생기도 주고 이렇게 해서 넓게 오버립해서 발라줬는데 되게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요즘 되게 이 컬러에 푹 빠져있어요. 그리고 생글탱글 얼린 연실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두 개 좀 비슷한데 여기 좀 화사하게 안쪽에 그라데이션 해주면은 진짜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속력도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발라주는데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진짜 이거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액세서리도 하고 옷도 입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귀걸이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이렇게 싹 갈아입고 왔는데요. 저는 되게 아쉬운 게 이 옷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펑펑한 셔츠를 입고 가서 엄청 부하게 찍혔거든요. 물론 제가 부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떡대가 있어 보이게 나오더라고요. 옷도 팁을 드리자면은 뭐 셔츠도 딱 달라붙는 그런 좀 단정한 셔츠나 이렇게 블라우스 같은 좀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포토샵을 해보니까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이 오히려 포토샵도 예쁘게 잘 되고 오히려 사진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정하고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을 입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좀 매치를 이렇게 해봤는데 왜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턱살을 보정할 때는 여기 같이 옆에 있는 살도 이렇게 쑥 보정을 하기 때문에 귀걸이 모양이 너무 특이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모아진 게 살짝 귀걸이 모양에서 살짝 태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걸이도 약간 조금 차분하거나 조금 단정된 귀걸이를 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꿀팁과 방법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프로필 사진 망치지 마시고 예쁘게 다들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